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수 이찬원님의 소식을 공유하고 찬원님을 함께 응원하는 찬또 뉴스 채널입니다. 이찬원님이 미미트롯에서 실시한 12월 가왕전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미트롯에서는 12월 30일에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150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기부 행사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이슈로 타지역 방문이 극히 제한되어 복지관 직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직접 수령 및 배달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도시락에 붙일 스티커는 이런 모양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번에 제공된 도시락 메뉴는 한방 전복 삼계탕과 유정란, 그리고 수제 식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부는 복지관 내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아닌 연말을 외롭게 보내고 계신 독거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복지사 분들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고향이 대구라 이찬원님의 팬이라는 담당 복지사님의 편지 원문을 올려드립니다.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은 9개 읍면으로 산간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독거 장애인, 장애인 가구로 구성된 장애인 52명에게 매주 1회 반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원해 주신 삼계탕은 이 52명과 지역 내 어려운 장애인 가정 23명에게 추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피자는 저희 복지관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13명이 연말을 맞아 영화를 보면서 맛나게 먹었습니다. 이찬원님과 팬분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삼계탕은 전복도 넣어주시고 정성스럽게 끓여주셔서 전달하는 사람도 받는 분들도 감동이었습니다. 유정란과 맛있는 식혜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기관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횡성군 등록 장애인 3,500명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기관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검색에서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하면 검색 가능하십니다. 저도 미미트롯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역시 이찬원님 팬입니다. 제가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진숙입니다. 네, 이렇게 편지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기부 증서 이찬원님 미미트롯 150만원 상당 도시락 이찬원 가수님과 그 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나눔으로 저소득 재가 장애인 분들께서 큰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30일 사회복지법인 횡성사랑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네, 이렇게 기부 증서도 주셨습니다. 이상 찬또 뉴스 리포터 또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